자, 지난 시간에 아노르 론도를 네, 지나왔죠. 모두 아노르 론도를 공략하고 왕의 불꽃을 계승하는 자로 네, 이제 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뭐랄까 권역이라고 해야 될지 그 대왕의 힘으로 봉인돼 있던 네 곳의 문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대 보스를 두목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이제 마지막 보스인 이제 그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선은 제가 운영하는 이제 캐가 법사죠. 법사는 우선은 이제 그 4대 천왕이라고 해야겠죠. 계속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명의 이제 보스를 물리치는데 순서를 이제 순서가 뭐 굳이 필요하겠냐마는 이제 법사는 필히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보스가 있습니다. 아 그것이 백룡 시스인데요. 자 시스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스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마법을 이제 법사가 얻을 수 있는 최강의 마법을 거기서만 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확장팩에서 아 이제 새로 이제 프리페어 투 다이 에디션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런 지역을 가기 위해서 자 아무래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틈새의 숲을 지나서 자 1회차에서 굉장히 좋죠. 월광 나비의 뿔 자, 지금 들고 있는 창인데 1회차에서 쓰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이제 시스와 이제 전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월광대검이 있는데 네, 월광대검 같은 경우 자, 저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월광나비의 뿔을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겠죠. 자, 이 틈새 숲은 이제 또 지도상 여기저기로 연결이 되는 이제 장소가 있는데 자, 이곳이 뭐하는 곳이냐면 틈새 숲의 호수죠. 호수인데 보스 캐릭터가 한 마리 뱀장어가 한 마리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뱀장어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다탄두 저 뭐랄까요 수폭 물폭탄 같은 거를 쏘는데 자, 저 다탄두 물폭탄을 이 친구들한테 맞게 유도하면 친구들이 이제 그걸 맞고 이제 죽거나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 역시 자, 이 상대가 좀 안 되죠. 지금 갖고 있는 창으로는 쉽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 자 그런데 지금 저 물폭탄을 맞으니까 한 방에 죽죠. 자, 이 고렘이라고 해야 될지 그 결정석의 고렘이라고 해야 될지 자 잘못하면 아 네 이럴 수가 자 아 내 뒤에 절벽이 있는 것들도 모르고 그냥 바로 끝나기 때문에 핏빛 이끼를 그렇게 쓸 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법사니까 법사답게
원거리에 있으면 저 안쪽에 있는 이제 저 보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 이 친구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성가시고 자, 유도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아까처럼 유도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참. 자, 한 대 더 맞았죠. 자, 마법으로 깔끔하게. 자, 마리당 뭐. 자,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자. 자, 저, 뱀장어 친구가 죽여줬죠. 자! 이제 뱀장어 친구를 제거해야만. 이제 뱀장어 친구는 이제 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아하! 아니군요. 떨어졌을 때 이제 스포 원거리 이제 저걸 쓰는데. 찔러봅시다. 콕콕 콕콕. 자, 가까이 있으면 이제 머리로 이제 돌진을 해서 이런 공격을 합니다. 한두 번 찔러주면 네, 원체 허약한 편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이제 뱀장어랑 싸우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이제 허접한 보스 중에 하나라. 자, 이렇게 그래도 변칙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물폭탄을 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머리가 한 3마리 남았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피곤한 게 좀 멀찍이서 막 아, 머리로 들이받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살짝 피곤한데, 자, 무트로 나가서 한번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 받아주시는 분은, 네,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살짝 멀어졌다고 지금 물폭탄만 쏘고 이러는데, 자, 짜증나죠? 자, 아, 때리고, 때리고! 자, 아쉽게. 이렇게 달리다가 자 맞아야 되는데 아하. 자 그건 쏘지 말고 이쪽으로 와주면 안 되겠니? 자 멀리서 이렇게 정말 짜증나는 이 패턴이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대충 아, 마술은 통하는데 마술 통합니다. 그런데 맞추기가 이제 록을 걸면 저 본체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대충 때려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춰야죠. 아, 맞았습니다. 안 죽었나요? 네, 대충 때려 맞추면 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이제, 이, 사실상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뱀장어를 죽이러 온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DLC에서 새로 생긴, 자,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 호수를,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자, 그런데 자, 제대로 있을지 저 끝에 골렘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역시 안 보입니다. 아, 이럴 때는 아, 어쩔 수 없이 골렘이 안쪽에 있는 골렘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아, 저 안쪽에 고래미 있죠. 자, 저 고래미 아까 왔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에, 난데없이 여기 이제 갑자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거를 할게요. 자, 아, 굉장히 세죠 지금. 자, 유도소울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내구력이 굉장합니다. 자, 유도소울도 이거 굉장히 많이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자, 안 돼, 맞았죠. 자, 이제 죽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튀어나와 있죠. 네, 지금 피통에다 투자를 안 해서 살짝 약한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겠죠, 뭐. 자, 우라실의 왕녀일 텐데. 써는 이제 이런 공격 마법이나 뭐 이런 인챈 마법이라고 하죠. 마법 이제 무기에다가 마법을 부여해서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은 이제 팔지를 않고요. 그런 마법은 팔지를 않고 이제 보조 마법 같은 거를 주로 이제 팝니다. 그래서 딱히 대단히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제 확장 지역을 확장 지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만나야 되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와서 네, 인사를 하고 자, 본격적으로 사천왕과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4대 이제 공항들의 4대 공항이 아니죠. 공항은 따로 있죠. 자, 치료가 아니죠. 지금 엉뚱한 걸 쓰려고. 자,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놈들. 아하! 뒤에 나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 자, 너무 셉니다.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내구력이 너무 강력해서. 불편하죠, 싸우기가. 자, 그래도 월광나비의 창이 강공력이 조금 이제 세게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소환 사인이 보여서 이제 건드려보면 자, 우라실의 땅거미가 나오죠. 자, 돈을 내고 어차피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 의태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의태 해가지고 PK 할 때 숨어 있다가 뒤치기 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의태 뭐 그냥 한번 사볼까요?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제스처 학습하고. 대화 한번 하고 원래 함께 이제 갇혀 있었는데 자,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겠죠. 다시 PK 같은 경우 지금 망자 상태라 PK도 안 들어오죠. 우선은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긴 할 텐데. 자, PK는 아니지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문을 열면 제가 제거를 안 해놨었는데, 자, 이제 떡대 한 마리가 여기 보이죠? 자, 마치 피케하는 느낌처럼 싸워보겠습니다. 자, 강한 공격인 대신에 네, 느리고 잘 안 맞죠? 하지만 이제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네, 워낙에 강력하죠. 방어력이나 이런 한방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별게 아닙니다. 어차피. 네, 지금, 망자인 상태라 우선은 살아나는 게 좋겠죠. 자, 하벨의 반지를 얻었, 아, 귀찮으니까 귀환을 하겠습니다. 자, 귀환을 하고, 자, 인간성을 하나 사용해서. 근데 이제 마법이 이제 조금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법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없어서 이제 법사가 마법으로 이제 PK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PK가 들어와도 이제 조금 소극적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에 따라서는 이제 PK를 자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전송을 해서 아놀론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놀론도로 들어왔는데 자, 자, 화방료 중에 하나죠. 특정한 이제 상황이 되면 주인공을 공격해 오는데, 자, 우선은 바꿔야죠. 지금 녹슨 철반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녹슨 철반지 이제 물이나 진흙탕에 들어갈 때 이제 사용하는 반지죠. 포효하는 용반지를 들고,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은 싸우고 싶진 않지만 싸우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극을 한 마리만 해야 되는데 두 마리가 됐죠. 아, 이거는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 때려보세요 한번. 아하, 실수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요, 설마, 회의끄는 아니겠죠. 이 보물 상자들이 회의끄가 가끔 있어서. 자, 회의끄! 네, 이게, 저도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아하! 돌려차기 맞을 뻔 했죠. 웃기죠? 돌려차기 하는 거. 근데 저게 만만한, 네, 데미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아하! 튀지 못했네요. 자, 한번 저렇게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죠. 상자 주제. 아, 또 아깝게 지금 인간성이 조금 모자란 상태인데. 자, 우선은 자, 오케이. 저 상자 같은 경우 이제 잘못 열었다가는 이제 와구와구 하는 공격을 당합니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막 씹혀요. 씹히면 제가 지금 체력을 안 올린 상태, 체력이 아니라 피를 안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에 죽는다고 봐야죠. 한 번에 죽습니다. 저, 이게.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침입을 뭐 하던지 뭐 그러겠죠. 암령들이 짜짜짠. 근데 때려보실까요? 아, 이렇게 죽을 거면서.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이죠. 어? 이제 망자가 되면 망자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있는 상태인데 쉽게 생각해서 PK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멀티플레이를 하려면 다른 유저들이랑 싸우고 다른 유저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러려면 망자인 상태에서는 네, 그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 대신에 이제 인간성이라는 게 지금 아이 보는 것처럼 이제 아이템을 사용해야만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쩌쩌쩌쩌쩌 이 돼지가 이 좁은 통로에서 굉장히 성가십니다. 이 돼지 그냥 똥꼬를 그냥 주기가 굉장히 성가셔요. 통로가 좁아서. 그렇죠. 이제 혼자 하는 거죠. 망자인 상태에서는 혼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망자인 상태로 하면 좀 재미가 반감되죠. 막 침입이 들어오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데드가 아니죠. 다크 소울에 지금 데드 스페이스 3를 열심히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1회차를 돌리고 있어서. 자, 아, 잘못 뛰면. 자, 이 돼지가 정말 불사의 교구에서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돼지인데 거기는 이제 공간이 좀 넓은 대신에 얘 말고 이제 다른 잡몹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아, 한 방을 맞았죠. 좀 위험하죠. 이게 이래요. 이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 근데 이제 쳐 들어오면 피하진 않을 거고요. 쳐 들어온다는데 그건 싸워야지. 자, 한 대 맞았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 죽을 뻔했죠. 이게 한두 대 맞으면 죽습니다. 피통을 거의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혀 저걸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짓일까요? 세상에. 아, 정말 돼지한테 죽으면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 돼지 저거. 자, 여기서 또 막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자, 얼로 뛰니? 자,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아, 넓은 공간이 여기 있었죠? 아하. 자,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하, 죽을 뻔했죠? 이게 골 때리는 게. 자, 이 멧돼지한테 들이받치면 차징이 굉장히 강력하게 걸려요. 경지 이제 누운 상태에서. 자, 찔리지도 않고. 세상에. 자, 조심해야죠. 지금 다 죽였는데 또. 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자, 다 죽인 상태인데. 자, 후달달. 자, 그러니까 법사가 이게 얍삽하게 하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법사로 하면 저처럼 멀리서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저도 모르게. 아, 잠깐 지금 괜히 올라온 것 같은데. 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돈이 조금 벌렸죠. 자, 돈이자 이제 돈이자 경험치인.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레벨을 두 칸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거의 2만을 소모하기 때문에 레벨을 올릴 수가 없네요. 자, 기량을 올릴까요? 근력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상한 캐릭터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